2021년 겨울철을 준비하는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휴,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맞기 힘든데 독감까지 맞으라고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이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만 65세 이상 임신부인 경우에는 본인이 확인이 되고 예방접종이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다른 연령군에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방접종 전문기관 가실 필요도 없고 본인이 늘 다니시던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컨디션이 가장 좋은 날 예방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19 예방접종 맞는 날짜랑 어떻게 해야 되죠? 궁금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65세 이상, 75세 이상 어르신들 지금 코로나19 부스터 추가 예방접종 예약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유 선생, 이거 예방접종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9월 초 정은경 청장 등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같은 날 맞아도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이 두 예방접종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전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예방접종이 진행하고 나서 혹시 모르는 부작용 또는 몸에서의 나타나는 이상 반응들에 대해서 어떠한 예방접종 때문에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이 아주 바쁘신 분들은 같은 날 예방접종을 하셔도 괜찮지만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다른 예방접종처럼 2주 간격을 놓고 예방접종을 하셔도 괜찮고 또는 3에서 5일 정도 간격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독감 예방접종하고 폐렴구근 예방접종을 같이 접종하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가 독감 예방접종과 폐렴구근 예방접종을 같이 했을 때 환자 입원율도 낮추고 치명률을 낮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인 경우에는 이 독감 예방접종 무료와 더불어서 폐렴구근 예방접종, 국가 예방접종 무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셨었어요. 이거와 똑같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독감 예방접종을 같이 진행했을 때 치명률은 6.9%를 낮췄고 입원과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도 40%나 낮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가별로 조금씩 상이하게 나오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영국 또는 이스라엘 등 미리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국가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두 질환이 상부호흡기 질환으로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독감 바이러스 노출되면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이 둘은 전혀 다른 겁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하면 독감이 필요 없어. 아니야, 독감 맞았으면 코로나19 필요 없어가 아니라 두 질환은 전혀 다른 질환이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같이 예방접종이 진행됐을 때 치명률과 입원 및 중증의 확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을 느끼셨던 분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제조 방식과 면역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면역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상 반응이 있으셨다고 해도 독감 예방접종 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시면 2차 예방접종까지 완료하시고 2주 후에 예방접종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적어도 2021년 12월 이전에 마치셔야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예방접종 후 2주에서 4주 후에 우리 몸이 이 독감에 대한 면역을 획득하기 때문에 이 독감이 유행할 수 있는 시기인 12월 중순 이전, 2주 전이니까 11월 말까지 마치시는 게 좋고요. 조금 늦었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꼭 12월 중순까지는 이 독감 예방접종을 마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연중 행사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생후 6개월에서부터 만 13세, 그리고 만 65세 이상, 그리고 2019년 이후부터는 임신부에서의 독감 예방접종이 무료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3가 예방접종이었는데 지금은 4가 예방접종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2020년에는 좀 달랐는데요? 맞습니다. 2020년에는 예방접종 연령이 좀 달랐는데요? 실제로 생후 6개월에서부터 만 18세까지 그래서 올해는 만 14세에서 18세가 빠져서 실제로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까지입니다. 그리고 만 62세부터 64세가 작년에는 포함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빠졌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기 이전이어서 우리가 트윈데믹이라고 하죠. 쌍둥이가
같이 혼란을 일으킨 걸 막기 위해서 우선 겨울철에 유행할 수 있는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를 먼저 잡자라고 해서 국가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렸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2차 예방접종도 안정적으로 진행되면서 다시 기존의 연령, 고위험군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1999년 의사 면허를 딴 이후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독감 예방접종을 맞아왔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인 것도 있지만 환자분을 모시기 전에 의료인들을 가져야 되는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건강하고 제가 바로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방패가 되어서 여러 방패가 모여서 뒤에 계신 나를 믿고 따라주는 환자분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의무고 당연한 거라고 3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실제로 코로나19와 달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법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짜뉴스라든지 또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올해 독감 예방접종 주저되시는 분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선 중증 위험도를 떨어뜨리고 사망률을 낮췄다는 것은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2021년, 2022년 북방구 겨울을 나야 되는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분이라고 하면은 자발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시면 좋겠습니다.